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고 병을 고쳐주는 것을 축사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인데 이를 시행할 때 자칫하면 몸의 치유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병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마음의 병은 몸의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 영혼을 타락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얻은 사람들은 단지 몸이 낫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사실에 기뻐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제 평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축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의 신앙적 우월성과 탁월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여겨져선 안 됩니다. 축사는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구원의 행위로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귀신에게 억압받는 사람에 대한 긍휼이나 그가 겪어온 상황에 대한 고려도 없이 기계적으로 귀신만 쫓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활동은 사람의 몸을 회방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아가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귀신에게 억압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잃게 되는데 귀신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그로 인한 평안이 교회를 지배해야 합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단지 질병의 치유에 머물지 않습니다. 긍휼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인적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몸까지 모두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이해한다면 축사의 능력을 자랑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원수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주님의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자 귀신들이 근처에 있던 2천여 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 그것들을 바다에 몰살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그 지방을 속히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죄의 권능에 묶여 마음이 병든 그들은 주님의 권능을 보고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 앞에서도 귀신들은 이처럼 여전히 저항하고 주님의 일을 역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무리 큰 권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으로 귀신에게 휘둘리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전인적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긍휼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가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 주님은 주께서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친속에게 고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원수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